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파렁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저희 집에 우각선인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그런데 여기 웬 몽글몽글 하니 먹구름이 쫓아다니죠? <laughs> 이거는 우각선인장의 꽃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겁니다. 이따가 짠!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이게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선인장 꽃하고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든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10월 1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. 이 우각선인장은 이름만 선인장이지, 뭐,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인장하고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.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모습으로는 다육이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꽃봉오리가 너무 이쁘게 맺혔습니다. 여기 뒤에도 조그만 게 하나가 더 있어서 두 개가 지금 꽃을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발견을 했는데요. 우각선인장 화분 안에 이 녀석하고요. 이 녀석은 우각선인장이 아닙니다. 아마 옆에 있던 어소금하고요. 야곱새니에서 잎들이 떨어져서, 남의 화분에 잎꽂이가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가요. 요 가지 하나였는데요. 이렇게 주름 자글자글 보이는 네, 요 가지 하나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길러낸 거예요. 한 3년 정도 길른 것 같습니다. 이름도 처음엔 모르고 기르기 시작해서 이제 이름을 좀 알아보려고 서치를 했는데, 와, 정확한 이름을 또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렇게 꽃이 펴줘 봐야 <laughs> 정확한 이름을 그나마도 알수 있겠더라고요. 우각선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데, 이 겉모습이 비슷비슷해서 잘 식별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흑룡각인지, 용왕각, 대화서각, 구룡각, 이렇게 있는데, 이게 꽃 피기 전에는 정말 저는 모르겠더라고요. 지금 2주가 되니까 꽃봉오리가 좀 많이 커졌어요. 그렇죠? 이제 곧 개화할 시기가 된 겁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 우각선인장은 구룡각에 속합니다. 한국에서는 주로 대화서각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대화서각 꽃도 이쁜데요. 자, 저희 구룡각 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, 짜잔, 짠, 짜자자잔, 짠, 짠, 짠. 어떠신가요? 첫 인상이. 되게 묘하게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진짜 선인장꽃 같지가 않아요. 아, 그꽃 같아요. 세상에서 제일 큰 꽃이라고 그래서, 1m도 넘는 식충식물 있잖아요. 어그 아, 꽃이랑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찾아보고 왔어요. 그 거대한 꽃 이름이 라플레시아라네요.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서도 또 깜짝 놀란 게꽃 생긴 것도 비슷한데 특징이, 어, 향기가 아주 지독한 썩는 냄새가 난대요. 그런데 이 구룡과 꽃도 완전 썩는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. 어, 둘이 뭐좀 친분이 있는 사이인가? <laughs> 크기만 달랐지 모양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딴소리가 좀 길었네요. 암튼 다시 우각선인장 얘기를 돌아와서요. 제가 요번에는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저 처음에 이웃집 눈퍼렁 친구한테 우각선인장 받았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한 마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러낸 거거든요. 오각선인장 자라다 보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서 자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중간에 잘라서 뭐 충분히 말리면 그것도 어 번식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잘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마디 부분을 똑똑 떼어서 하는 게그 잘랐을 때 모체에 상처도 크지도 않고 번식도 또더잘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, 가급적 마디를 잘라서 번식시키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어, 우각선 인장은 이렇게 마디가 참잘 생겨요. 여기도 있고, 이런 데도 있고, 다 마디마디니까 이런 데 잘라서 조금 말린 다음에 심으시면 금방, 네,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디 하나 가지고 이만큼 키웠잖아요. 키우면서 보니까 얘네 습성이 이렇게 줄기 중간에서도 뿌리가 막 나와요. 그런데 다육이처럼 줄기 뭐 윗부분에서 수분이 모자라서 나오는 공중 뿌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흙에 맞닿아 있는 줄기에서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뿌리 내린 데서는 또 새로운 개체수가 더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넓은 화분에 그냥 놓고 키우시면 집피 식물처럼 넓게 퍼지면서 크게 자라는 거고요. 아니면 요 부분을 떼어서 또 심으시면 뿌리가 애초에 나 있으니까 또 금방 번식을 더 쉽게 할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름은 우각 선인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만 봐도 다육이 같아요. 꽃도 너무 이쁘고요. 한번 피면 2주 넘게 꽃을 보여주니까 이 꽃보는 재미도 네, 아주 솔솔합니다. 기르기도 쉬우니까 우각선인장 한번들려보세요 색다른 매력에 또 금방 빠지실 겁니다. 이제 가을이잖아요. 저희 집 다육이들도 엄청 잘 자라고 있거든요.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